겪어가지고 네. 딱 하나 쓰지 그러니까, 그거밖에 없잖아요. 다 똑같은 것 같은데? 모든 선수,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있을 때 단 한 사람만 포기하지 않았다. 아무래도 이번 시즌 미스터 클러치를 탄생시킨 그 경기가 가장 인상 깊죠. 아무래도 또 어떤 상황인지도 기억이 안 나네. 지훈이가 마지막 슛 못 넣었어도 연장 가는 거야. 그래서 그래 뭐 편하게 살아야 했는데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진짜 이번 시즌이 아니고 제 농구 인생 통틀어서 아마 제일 좀 소름이 돋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. 자 오늘 주제 뭡니까? 최고 명장면 그거 아니에요? 캐롯전? 최고 명장면은 병원이 블락하고 포효한 거지. 똑같다. 전 취해 나가다 넘어진 거 알아요? 그때가 우리 시즌 최고 명장면이지 않을까. 중요한 박스 하나. 너무 이펙트가 커가지고. 병원이 괴롭히는 거? 최고였지 그. 이번 시즌 거의 폼 미쳤는데 그거는. 병원이 괴롭히는 건 저 이번 시즌 제가 폼 미쳤었거든요. 아쉽다. 이번 시즌 끝나고 군대 가서 병원이 계속 괴롭혔어야 돼. 9살 못 살지. 지훈이 형의 위닝샷 아니까. 4표 아니에요? 그럼 오늘도 컨텐츠 망했네요. 명장면이요? 명장면. 딱 하나 쓰.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잖아요. 난 노코멘트 할게요. 아니야 말해야지. 명장면 우리 팀 명장면. 아니야 형 명장면. 꼭 리그만. 아니요 여기도 아니래잖아요. 막 구조도 아니래잖아요. 삐 하잖아요. EAS의 무슨? 아니요 리그만이라고. 니네 넷이 항상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. 좋았어. 리그만. 네. 자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. 나도 이런 거 부러워가지고 얘기를 좀 못하겠네요. 자랑스러워야 돼요. 아 진짜. 형이 자랑거리예요. 우리 팀의 자랑거리니까.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혼난다. 말하면 놀릴 것 같은데. 안 놀래 안 놀래. 그래. 내가 물 쓴 거 보고. 캐럿전을 하기 캐럿전을. 오케이. 뭐라 그랬어요? 아니 부끄럽구만. 캐럿전을 하기 캐럿전을. 무조건 이거예요. 무조건 진영이. 그것 말고는 없잖아. 그러면 그걸로 할게. 다 형 찍었어요. 진짜? 다 형 찍었어요. 감사합니다. 이번 주 명장면 하나 있잖아. 지현이? 그거 명장면. 저 그걸로 할게요. 네. 그걸로 할게요. 그대로 해요. 아니, 준영이 다쳤을 때 좀 심각하게 좀 보였거든요. 그래서 큰일 났다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. 나 좀 빨리 뛰어나가긴 했는데 들 것까지 왔어요. 아니, 놀랐어. 맞아가지고 놀랐어 진짜. 그리고 아니 형 있잖아요 하나 뭐 명장면 우리.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. 어, 무거워. 뭐지? 하여튼 명장면 딱 하나 있잖아. 그 시즌 하면서 진짜 뭐. 병원이 자빠진 거? 저게 명장면 아니야. 뭐 아니 뭔데? 나 기억이 안 나 진짜. 왜 넘어졌어? 그러니까 왜 넘어졌는데 그때 병원이? 그때 형 다리 걸려가지고 그냥 둘이 가다 부딪힌 거야. 답답해 진짜 답답해 진짜. 뭐를?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고. 내가 그 과정 앞에 근데 그거 이겨서 나간 거 아니야. 아니 갔다 온다? 그래 그걸 얘기하라고. 그거 이겼죠 그냥. 우리가 너무 잘해서. 내가 우정이 그냥 생각이 없어요. 아니 내가 얘기하기 싫은 거거든. 아니야 생각이 없어. 내가 별로 생각이 없어. 아니야 없어. 그때 뭐 어떻게 이겼어? 지훈이. 아 지훈이 멍충아. 그거 경호이 넘어진 걸 기억나는데 너무 느껴보네. 뭐 그거밖에 없지. 지훈이 7점 4쿼터에 7점. 캐롯이랑 할 때 모든 선수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있을 때 단 한 사람만 포기하지 않았다. 아, 사실 나는 그날 잘 포기했지. 끝났다 졌다 싶었지 진짜로. 아마 다 그럴걸요? 지미가 그 캐롯이랑 할 때 당나귀 슛 있죠. 그거 당나귀 슛 그 넣었을 때 막 이러면서 막 쐈잖아요. 막 닭방 슛 이거 닭배술 슛. 그때 저 여기서 여기까지 뛰어갔어요. 그까지. 그게 최고의 면장면이 아니었나. 그때 기점으로 저희가 계속 쭉쭉쭉 올라왔거든요. 아 진짜? 어, 나 그날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. 저게 근데 지금 딱히 딱 뭐가 떨어지지 않는데? 아, 오, 그러네. 그게 면장면 맞네. 오, 올 시즌
이제 올 시즌 끝나 FA기도 하고 근데 뭐 FA가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안 다치고 그냥 끝까지 완주한 게 좀 의미 있지 않나. 다만 올 시즌 54경기를 목표로 했는데 중간에 캐롯전 한 경기를 못 뛰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거 말고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난한 시즌이지 않았나. 플레이오프 모드 있으니까 몸이 좀 힘들더라도 각성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, 나 슈퍼스타 됐어. 은퇴 발표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SNS 팔로워도 늘고. 네, 이상하게 지금 은퇴 발표 하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네. 진짜 뭐 다 똑같을 것 같은데? 지미 타임? 내가 영웅 만들었잖아. 지미 영웅 되라고. 한 그림 안 하면 모르겠어, 저는. 지가 잘한 줄 알고 있어, 지금. 내가 다 판 짜준 건데. 두 개가 있네. 그거랑 이제 가스공사장인가? 준영이가 또 자유투 그 링 맞춰가지고 걸러가 자유투 얻어가지고 그 경기. 그 두 경기가 지금 가장 생각나는 거. 개인적으로 지난 경기 저의 버저비터? 편집 편집. 개인적인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는 명장면.
4강 직행에 좀 한 걸음 더 가까워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초반부터 경기력이 좋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끝까지 좀 수월한 경기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체력적으로도 좀 다들 좀 쉴 수 있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처음에 그 주전으로 나간 형들이 여유 있게 게임을 이끌고 가줘서 제가 게임 타임을 많이 가져간 것 같아서 형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네, 저 3년 만에 처음입니다. 매우 떨립니다. 뭐가 말할 수 있어요. 이름 잘못 불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습니다. 기대도 되고 되게 설레임도 되고 근데 아직 확정을 지어놓고 해야 되니까 일단 기대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1년차 때 우승을 해봐서 그 기분을 조금 알 것 같아서 조금 설렘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. 좋겠다. 네, 전 군대에 있었어가지고 뭐 어떤 유인이라고 하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쨌든 초반에 오마리가 부상으로 잠깐 빠져 있었고 지금은 디가 부상으로 잠깐 빠져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살짝 흔들렸던 것 같은데 이제 다 같이 신경 쓰지 말고 같이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렇다고 또 뭐 누구 잘못이란 게 아니고 살짝 흔들렸던 것 같은데 다시 잘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.
네, 좀 없었다고 하면 좀 그런데 좀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SK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막 확 무너진 경기도 아니고 슛이 좀 안 들어가서 그렇지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다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준비했던 게 지금 다시 또 2연승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저 코트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크지만 지금 형들이 1등이라는 큰 자리에 있고 제 포지션에 세근이 형, 희중이 형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공부가 돼서 네, 보고 배우고 군대 가서 보완할 거 생각하고 네, 그렇게 할 생각 예, 아마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벤치에서 이미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안 하더라고. 지훈이 막 골로 하면 벤치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보더라고. 그래서 아, 이거 내가 해야겠다. 저거 내 거다.